여기는 유준호 사일린스크 가가린 공원 점심시간입니다. 이렇게 안쪽으로는 겨울이 돼서 오는 처음 와봤는데 밤에는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그냥 다 뭐 하얗죠. 하얀 사할린 하얀 공원. 조금 그 눈 조각들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호수인데 지금 여름에는 그 오리배 같은 거 타고 그런 곳인데 다 얼었고요. 그냥 들판 같고 여기는 좀 얼음 조각들이 있었고 바이킹 같은데 아주 뭐 세련되고 뭐 정교하고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 태백의 그 눈 축제 이런 것에 비하면 물론 양식은 좀 다르죠. 좀 서양적인 모습이 많은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막 정교하고 그렇진 않습니다. 조금 신화적이고 애들하고 놀려고 놀라고 만든 것 같은 느낌. 저는 어쨌든 시민들은 왜 이런 노력을 했어요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한국에 비자 때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 주현절이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죠. 근데 그거를 올해는 여기 와서 못 봤어요.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. 호수 앞에 이제 물이 내려가는 곳인데 저 건너편 공터에 텐트 알라스카를 설치하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들어가 여기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죠. 그 저쪽에 텐트로 가서 몸 녹이고 옷 갈아입고 옷 입고 그걸 오래 못 봤네요. 아유 아까워라. 여기는 메가팔레스 호텔 한국 사람이 지었고 지금 사장님도 한인 동포시죠. 그러니까 큰 호텔들은 한인 동포들이 많아요. 그 제가 아까 금방 차 세운 곳이 가가린 호텔인데 거기도 한인 동포시고 지금 그 따님이 잔나 그 따님이 부산에 러시아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. 그리고 경찰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아주 한인 동포들 중에는 잘 되신 분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억척스럽게 살아오셨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키고 자녀들에게. 그러니까 다 아주 뭐 그러니까 하위층으로 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셔요. 일제나 한국 정부로부터 그다지 이제 그런 뭐 지원을 받는 건 아니죠. 영지국 귀국 하신 분들만 그 사회보장비하고 이제 그 주택 이런 것들을 지급 받았을 뿐이지 그 후손들에게 뭐 보상이 가거나 또 그 당사자 분들 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뭐 간 게 아니죠. 이득이 간 게 아니죠.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는 살아오셨지만 지금 사시는 수준은 매우 어려운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또 계시다면 이제 한인회 같은 데서 많이 챙기죠. 돈을 지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생필품이나 쌀 이런 거 또 가서 전달해드리고 하여간 배려를 많이 하시고 합니다. 그런 거 보면 지금
살린의 러시아 현지인들, 슬라브족, 다른 민족 분들은 그러니까 거리에서 그 불황아처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챙기는 시스템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 어느 나라나 있죠. 한인 분들은 안 계셔요. 물론 이제 알코올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흑비인증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이제 일들을 조사하고 그러는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죠.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, 이미지가. 여기는 그러니까 가가린 공원은 진짜 도시 대표 공원답게 넓고 그리고 눈 오면 다 치워주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. 그리고 여기는 스타디움인데 어우 길이 없네 여기. 아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긴 안 치우네. 이 길로 가긴 좀 그런데 여기는 겨울이 되면 여기 스케이트장이에요. 스케이트장 저기서 축구하고 그랬는데 추억이 떠오르네. 이제 갈 때 되니까 그 축구하러도 가고 이제 제외 국민 한 분하고 이렇게 바람 쐬러 왔을 때 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인 배구를 했죠. 이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사람 들어가고 때리고 실수하는 사람 들어가고 벌칙으로 그런 거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걔들을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. 그분 안 계시고 저 혼자 이제 축구공 가지고 왔을 때는 여기 또 고등학생들 깔랑깔랑 하지만 애들이 착하더라고요. 그냥 같이 시합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나는 수비와 골키퍼를 했는데 거의 다 막았어요. 거의 다 막고 그때 제 순발력에 대해서 놀랬죠. 한 골도 안 먹었어요. 대신에 내가 공격 나갔을 때는 딱 두 골 넣고 그리고 그 남자애들의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반이거나 그랬는데 엄청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. 사진 찍고 한국어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그런 얘기들 나눴던 것 같고 관심이 많아요. 외국인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거의 지금은 물론 비행기가 다니지만 애도 있고 막 하지만 많이 고립됐죠. 외부 세계와 러시아 자체가 고립됐고 또 섬이니까 더 고립되고 그러니까 외지인들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또 많이 고향 그리며 많이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도 쑥스러워서 못하고 그냥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 그냥 웃고 꿈에서 본 애들끼리 얘기하고 애들끼리 말하고 나는 그럼 그걸 캐치해서 대답해주고 이제 이런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요. 다 옛날 얘기예요. 그런데 이제 직업상 학교에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 더 많이 대화 나누려고 하고 좀 꼰대같이 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다도 괜찮았어요. 단계적으로 저는 뭐 농담의 정도는 꼰대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옛날이네요.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 왜 왔냐면 그 중앙아시아 음식 중에 샤우르마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야채도 많이 들고 고기도 적당히 들고 양도 크고 해서 왜냐면 그거 사면은 두 끼를 먹어요. 일단 그걸 사려고 왔는데 전에는 자주 여기서 샀었는데 눈도 안 치웠어요. 문을 당연히 안 열었고 여긴데
맨 끝에. 그래서 저쪽 아래 이제 안쪽으로 저쪽에서 사보긴 했어요. 근데 여기가 훨씬 나아요. 여기가 훨씬 나아요. 재료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저쪽은 그 기성품에다가 뭐 살짝 뭐 넣고 바르고 하는 것 같은데 아, 다 안 데워졌어. 안에 이렇게 씹어보면 차가워. 야, 참. 그 차이가 있고.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게 있어요. 햄버거, 핫도그 다 있는데 샤오르마는 내용비 일단 충실해서 좀 그거 없습니다. 그런데 안 하네. 여기도 저쪽 가서 샤오르마 사야겠네. 조금 차가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데워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또 번역기를 찾아야죠. 이 강아지가 아까 저 때문에 막 바꾸 놀라던데 일어나서 내가 놀랐지. 저쪽 가서 하고 안 보이네? 안 보여. 저기로 들어갑니다.